자, 안녕하세요. 남태평양에서 과메기 잡다가 구입한 트로피칼 닭 요정 핑커벨이에요. 아시죠? 자, 여기 어디냐? 자, 여기 보이시죠? 무코호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무코호역 하면 울릉도 가실 때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근데 울릉도를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요. 여기 무코호역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칼국수라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최근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빙그레 옛날 분식, 그 다음에 뭐 오뚜기 칼국수, 제가 되게 정겨운 이름들이라 제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오뚜기 칼국수라고 그러는데 이 집은 아침 7시부터 연대요. 근데 사람이 주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8분인데 제가 한번, 아직 해는 안 떴지만 가볼게요. 한번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보이는데, 사실 제가 빙그레, 오뚜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봤던 브랜드다 보니까 굉장히 정겹고요. 한번 꼭 리뷰를 해야 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인근에 대우 칼국수도 있고요. 오뚜기 칼국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대우 칼국수는 전자제품 느낌이다 보니까 오뚜기가 더 정감이 있어서 저는 오뚜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동해 무코항에 있는 오뚜기 칼국수에 드디어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는요, 아침 7시, 지금 8시가 안 된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부터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패스하고 제가 이거 먹으려까지 동해에서 강릉에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첫차 타고. 자, 제가 시킨 거는요, 오뚜기, 여기 오뚜기는 주로 장칼국수가 메인 요리거든요. 만두도 팔고 있는데, 만두국은 가성품을 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칼국수를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요, 사실 제가 그렇게 서울에서 있었을 때도 칼국수를 그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장칼국수는 제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맛이에요. 근데 제가 비주얼로 봤을 때는 되게 껄쭉해 보이고,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다가 실패하신 거 있죠? 거기다가 고추장 한 언제 담근지 모르는 거 같은 거, 그 저기 곰팡이 핀 거 같은 거 있죠? 오래된 거 그냥 대충 끓여서 주신 거 있죠? 먹으라고. 딱 그 느낌인데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게 면발은 굉장히 가는 면발이고요. 요게 좀 불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자, 이 면발은요, 이게 불어있는 느낌인데 제가 좀 아까 후추를 쳤거든요. 사실 이게 강릉이나 동해 쪽 음식이 후추가 들어간 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교동짬뽕 같은 데서도 먹으면 후추를 다 드시는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짠 음식이잖아요. 사실 칼국수에, 칼국수 자체도 짠데다가 여기 고추장도 기베이스가 들어가고 여기다 후추까지 먹는 거는 굉장히 간이 강한 편인데, 자, 근데 생각보다 아주 짜진 않아요.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면발은 조금 불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래 삶아서 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맛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먹어볼게요. 자, 재료는 호박이나 감자 같은 거 채소도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이 집은 참고로 단무지하고 김치도 셀프로 제가 퍼와야 돼요. 아셨죠? 자, 제가 한번 좀 먹어볼게요. 김치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는지 없는지. 김치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짜지 않고요. 씹는 맛도 괜찮고요. 자, 이게 김치를 아마 이 장칼국수 먹기 좋게끔 담그신 것 같아요. 이번에 맞춰서 드시게끔. 자. 아, 국물 맛은요, 요게 수제비 맛인데, 고추장 수제비 맛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 요게 떡볶이하고 칼국수하고 중간에
중간 맛 정도, 5대5 정도 맛인 것 같고요. 좀 걸쭉한 맛인데 이게 밥을 말아 먹기 좋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찬밥을 말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뜨거운 밥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요. 제가 좀 더 먹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이 드시긴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에요. 가격은 7,000원이고 여기 지금 칼국수가 제가 단무지하고 궁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넣어보고 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단무지랑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매콤한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제가 김치랑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의외로. 사실 장칼국수라는 게 뭐 특별히 들어간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추장 베이스에 여기 보면 호박이나 감자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이런 게 들어가서 같이 국물 맛을 내는데 이게 해물 베이스의 맛인지 아니면 별도 육수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육수가 생각보다 거북하지 않고요.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런 정도 먹어볼게요. 저희 아들 먹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른 시간인데 사실 이게 짜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 아들 굉장히 맛있게 잘 먹는데 맛있지? 제가 보니까 이게 아침 7시부터 여기가 여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쪽 지역 분들은 해장이 있죠. 술 드시고 해장으로 이걸 드시나 봐요, 아침 시간에. 제가 아침부터 이런 거 너무 짜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궁합이. 아침 시간에 속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맑은 국물에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 고추장 베이스의 국물이 의외로 또 속이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8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자리가 꽉 찼어요, 지금. 만일에 여기 오시러서 드시는 분들은요, 점심시간 오시면 웨이팅 1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30분 한 시간 기다리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드시려면 빨리 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또 땀, 지금 콧물이 살짝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맵지 않은데 먹다 보면 은근히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이게. 자, 제가 앞으로 빨리 먹고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따봉! 자, 제가 방금 전에 오뚜기 칼국수 가서 제가 장칼국수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너무 입이 텁텁해서 맛있게는 먹었는데 이 텁텁해서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붕어 싸 많고 제가 먹으면서 여러분들 좀 마무리 해드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음료수 먹으면 해드리겠는데 요거 지금 장칼국수 먹고 나니까 이런 게 땡겨요.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야, 리뷰를 해야지. 내가 이거 한 잔 먹고 와. 야, 자, 오뚜기 칼국수는요 분명히 매력 덩어리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처음에 저도 이른 아침 시간이라 과연 이 이른 시간에 그 짠맛이 고추장이 입에 들어갈까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침 7시 여신다고 그러시길래 재료를 준비하시나 이 시간에 장사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주말에 오시는 분이시라면 8시 전에 오셔도 드셔야 될 것 같아요. 8시 넘어가니까 바로 줄 서서 대기가 들어가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드시는 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맛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먹어보니까요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냐면 자, 사실 칼국수에 고추장 풍기 장칼국수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익숙한 맛이 아닌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맛이 어떤 느낌이냐면 떡볶이 국물과 칼국수 국물의 가운데 정도 있는 그런 맛이고요. 묘한 중독성이 있고요. 그리고 맛이 먹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 맛이지 하다가 먹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맛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처음엔 맵지 않은데 나중에 먹다 보면 뒤에가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짜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내드릴 거든요. 제가 다 먹고 나가는데 거기 할머니께서 저한테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강원도 식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무뚝뚝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많이 외부인한테 친절하게 인사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저한테 얼굴 보시면서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인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 제가 묵고쪽에 온다면 한 번 정도 또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맛은 제가 봤을 때 장칼국수라는 게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매력 있는 음식이고요. 아침에 의외로 해장으로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밥을 말아 드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요즘 팅커벨은요 앞으로 또 다른 맛집에서 여러분들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날 걸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